네, 안녕하십니까. 깨만 소디아입니다. 이번에 바틀레트야 폭탄전 폭탄의 진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벤지 수령에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층 조정불무관 트로피 전시실, 1층 주방 피아노실, 1층 독서실 도서관, 2층 강의실 도서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층 조정불무관 트로피 전시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피 전실 같은 경우에는 트랩도어가 하나 있고요. 밑에 바닥은 깨지지 않습니다. 위에 바닥은 깨지지 않고요. 특이사항으로 복도 같은 경우는 2층 트랩도어가 위에 지붕에 하나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앞에 비에 있는 조정박물관 같은 경우는 밑에 깨집니다. 위에는 깨지지 않고요. 트랩도어 마찬가지로 하나 있고 무형 전실에도 하나 있죠. 이렇게 깨줍니다. 이제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쪽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트랩도어를 막거나 막지 않거나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막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농성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를 깨부셔가지고 이렇게 통로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렇게 깨가지고 깨서 이렇게 통로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 만약에 부순다, 여기를 부순다 한다면은 여기를 깨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창문을 바라보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조정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두 개, 여기 앞에 두 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도 두 개 하시면 되고요. 당연한 소리지만 여기는 무조건적으로 리인포스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미라가 있다면은 미라가 그러니까 B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리인포스를 보고 리인포스를 하고 여기서 그 블랙미러를 설치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구멍만 뚫어 놓은 거고요. 여기다 설치를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리인포스 되어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여기다 리인포스 되어 있을 텐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블랙미러 이렇게 설치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밑에 계단을 바로 볼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딱히 뭐 설치는 해주지 않고 그냥 펄스가 계단을 보고 그러니까 심박선수로 캡처를 하다가 만약에 저기 온다 한다면은 이렇게 넘어서 샷건을 쏘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이외에 어차피 뭐 트로피 전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암만 깨봤자 깨지지 않고요. 저정벌벌 같은 경우는 수비팀이 좀 유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는 상대를 잡을 수도 있고, 추가로 뭐 이쪽 이렇게 계단 밑에 있는 상대 혹은 뭐 이쪽으로 오는 상대 이렇게 볼 수 있고, 본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주 없어요. 근데 공격팀 입장에서는 물론 그러니까 공격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 있다 한다면은 그냥 이쪽에 부수거나 이쪽에 부수거나 아니면 뭐 이쪽 뒤에 있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다 뚫어드릴게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일단은 펠리수가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하나 정도만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트랩도어도 깨부셔도 돼요. 그러니까 2층 트랩도어랑 트랩도어는 다 깨부수고, 그러니까 특히 카베이라가 여기 위치에 있으면 되게 좋아요. 특히나 여기나 여기 위쪽 그러니까 위치 한쪽에다가, 그러니까 되게 멀리 있잖아요. 조정박물관이랑 트로피 전시실이, 그러니까 반대쪽에다가 되게 많이 오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카베라가 있다가 들어오는 순간 잡고 신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층 같은 경우에는 난간 부수시길 바랍니다. 난간 부숴서 이렇게 내려가야지만 데미지를 입지 않고 내려가고요. 난간을 타고 내려가면 이렇게 데미지를 입고, 난간을 타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난간을 부순 상태에서 내려가면은 데미지 입지 않는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난간 부순 곳에서 내려가면이 여기는 이렇게 소파에 내리는 거고, 다시 예. 그냥 여기서 할게요. 여기 부숴가지고 데미지 안 입죠. 이런 식으로 난간을 웬만하면 부수는 게 좋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1층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여기에 있다, 여기서 왔는데 1층에 계단으로 가긴 좀 너무 힘들다 한다면은 여기에다가 C4를 붙이셔가지고 밑에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상대를 이렇게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뚫리는 벽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딘지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CCTV 있는데죠. 아까는 권총 한 방을 썼던 데가.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T자 방향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 깨지고요. 이렇게 니은자, 니은자에다가 여기 T자 이렇게 방향으로 깨집니다. 깨지기 때문에 잘 보고 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그러니까 계단 밑에서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쏘고 보셔도 됩니다. 혹은 뭐 조금 더 쏘셔가지고 여기 뒤에서, 그러니까 뒤에 오는 적들을 상대하셔도 되고요. 상대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펄스가 여기 있고 누군가가 한 명쯤은 여기 있고 해가지고 같이 상대를 한다면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복도 쪽이랑 여기 트랩도 조심하시고요. 복도 쪽에 특히나 이렇게 와이어를 많이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복도 쪽이랑 여기 특히 계단 쪽에 여기 와이어, 여기 와이어, 여기 트랩이라든지 뭐 프로스트 트랩이라든지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해주시고요. 딱히 그거 이외에는 뭐 이쪽으로 넘어온다 한다면 여기도 와이어 설치를 해주시고 특히나 여기다가 프로스트 덧 설치해준다면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여기 트랩도가 길막도 맞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들어와야 되죠. 공간도 쓰실 거라면은 여기도 뚫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그러니까 공격팀 입장에서 시야를 봤을 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앞쪽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든 들어와서 설치를 하는 건 되게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클러스터만 맞게 그냥 밑에다가 예거 정도만 설치해주셔도 충분히. 딱히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알려드릴 만한 게 별로 없네요. 일단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방 피아노샷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샷 같은 경우 당연히 주방이랑 피아노실 1층이니까 1층 같은 경우에는 부서지지 않죠. 2층 같은 경우에는 주방만 부서지지 않습니다. 주방 그리고 여기 동쪽 통로만 부서지지 않고요. 피아노실만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신호선 전용실도 위쪽에 깨지지 않고 대신에 트랩도 하나 있고요. 여기는 아까 전 그 트로피 전실과 이어지는 트랩도입니다. 여기는 무조건적으로 막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제가 일부러 뚫었고요. 관리실 같은 경우에도 뚫려지지 않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뚫려지지 않고 중앙 복도 쪽에만 뚫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긴 해요. 예. 피아노실이기도 하고 애초에 그러니까 여기 앞쪽에 두 개 하나 여기 깨부수고요. 여기 깨부수지 않습니다. 여긴 막아요. 여긴 막아요. 여기는 깨부수입니다. 상대방이 어차피 여기 들어와봤자 여기 바로 설치하고 뺄텐데 그냥 와리가리 하기 편하도록 이렇게만 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만 해주고요. 여기도 깨부숴도 됩니다. 여기는 막으셔야 돼요. 그니까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이고요. 여기가 앞에 피아노고요. 피아노 계단 쪽이죠. 여기도 피아노입니다. 피아노긴 하지만 여기는 막아줘요. 막아주고 여기만 이렇게 제가 뚫어놓은 데만 샷건으로 펠릿 쏜 데만 뚫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막아줍니다. 여기도 막아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막아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좀 애매해요. 여기 남는다면은 여기다 남는, 그러니까 남는다면은 여기다 해주셔야 되는데 가서 한번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거든요. 여기거든요. 여기 왼쪽에 이쪽만 뚫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에만 뚫고 나머지는 막고 이쪽에는 막고 이쪽에는 뚫고 그러니까 이쪽에는 뚫고 이쪽에는 막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뚫어줘도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다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니까 미라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하나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이즈가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해요. 사이즈가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 쪽에서 미라 리인포스 하시는 걸로 추천드려요. 아니면 여기다가 하시거나 여기 하나 여기다가 하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여기 구멍 있는 데다가 그니까 구멍을 하지 말고 그냥 뚫지 말고 여기다가 리인포스 다 하시고 여기다가 하나 이쪽에다가 하나 해가지고 앞쪽에 오는 상대 이쪽 창문에서 오는 상대 그리고 이쪽 저쪽 창문에서 오는 상대 이렇게 막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적은 2층에
그거 이외 아군들은 2층에 올라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1층에서 보는 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게, 그러니까 솔직히 되게 유동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창문이 있어가지고 여기나 아니면 여기 숨는 거 말고는, 여기 숨는 거 말고는 네 자꾸 네 여기 숨는 거 말고 딱히 의미가 없어가지고 여기 한번 뚫어드릴게요. 일단 공격팀이 일단 봐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뚫어드리고 여기도 이렇게 뚫어드리고 여기 뚫어드리고 여기도 많이 있죠. 여기도 많이 숨어있죠. 이렇게 뚫어드리고요. 공격팀이 있을 공격팀이 위에서, 그러니까 2층에서 밑으로 볼 때 이렇게 쏠 만한 위치인 거예요. 여기가 네. 어떤 건지는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만 뚫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수비팀이 뚫을 만한 위치 중에 되게 좋은 위치가 바로 여기죠. 여기 창문 볼 수 있는 거, 창문 넘어서까지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는 딱히 뭐 볼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네. 밑에 들어가서 여기도 딱히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 숨어있는 것도 어차피 창문 보이니까요. 만약에 여기 위층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관에 있을 위치가 없죠. 사람이 별로 없죠. 네, 없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어차피 밑에 다 깨지지가 않는 바닥이기도 하고 네. 말고는 더 이상 없어요. 네 없어요. 아 하나 있네요. 하나 여기 하나 있겠네요. 여기 하나, 여기도 괜찮아요. 네.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쪽 앞쪽에다가 하나 뚫으시고 이렇게 오는 쪽 보셔도 되고요. 제가 샷건 펠릿이 샷건 총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보여드리는 거는 아쉽긴 한데, 여기가 가장 그 여기 휴게실 쪽이 많아요. 휴게실 쪽 많아요. 이쪽에서 여기 바로 위쪽이죠. 식당 쪽 바로 위쪽, 그리고 식당에서 앞에 넘어가서 관리실 쪽에 있는 이쪽 화장실로 넘어가는 쪽에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숴주고 여기 부숴주고 여기 부숴주면은 일단 중앙 계단으로 오는 쪽도 막을 수도 있고, 플러스로 해서 그러니까 중앙으로 확실하게 가는지 아니면 화장실로 가는지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뚫어주는 편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근데 대신에 트랩도어가 조심하셔서, 트랩도어랑 여기 복도 조심하시고요. 복도에다가 와이어를 까시고 와이어 소리가 난다 한다면은 안쪽으로 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랩도어 소리는 어차피 크잖아요. 크게 어차피 깨지는 소리가 크게 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조심 알아서 하시고요. 아까 전에 그리고 말씀드렸던 화장실 앞부분 알려드리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안쪽이고요. 여기가 책장 뒤쪽, 책장 앞쪽. 여기가 책장 뒤로 가야겠네. 책장 뒤, 책장 앞. 네, 보이는 거죠. 책이 보이는 걸로 책장 앞뒤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숨을 공간이 별로 없어요. 네, 1층에는 2층에만 특이하게 여기 책장 이렇게 숨을 공간이 있는 거지 1층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나 여기 책장 앞뒤 이렇게 숨어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잘 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좀 더 크게 뚫으시면 될 거예요. 크게 뚫으시면은 이렇게 크게 뚫으시면은 제대로 보이실 거예요. 여기 트랩도어도 뚫으시면 돼요. 여기 트랩도어도 뚫고 여기 트랩도어도 뚫고 해가지고 트랩도어는 다 뚫고 보시면 되고요. 여긴 좀 안전하긴 해요. 네, 이렇게 창문 막혀져 있기 때문에 보고 쏘시면 되고요. 네 일단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뭐 주방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주방은 특히나 좀 안 좋긴 한데 글라즈가 여기 올라타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냥 끝나요. 네, 연막탄 투척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창문 안 바라보시게 되게 중요하게 보시고요. 트랩도 만약에 뚫려있다 한다면 여기 밑에다가 프로스트 덫 하나 놓으셔가지고 그냥 바로 떨어지면은 프로스트 덫 맞고 다운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밑에다가 하시면은 함정을 깰만한 그게 잘 안돼요. 수류탄을 던지는 거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잘 이용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1층 독서실 도서관입니다. 네 도서관 하부 도서관 독서실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곳 여기까지 해서 위에 뚫리고요. 밑에는 1층인가 뚫리지 않고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독서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림포살리드로 하겠습니다. 림포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나머지는 2층 트랩도 막아주고요. 이외에는 뭐 더 이상 없습니다. 여기도 막으셔도 어차피 의미가 없고요. 예. 여기 뒤에는 뭐 막으셔도 의미가 없고. 예.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차라리 여기를 막고 2층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따로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1층에서 여기를 막고, 그러니까 여기 독서실 같은 경우는 2층에서 막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수시고 바리케이드 부수고. 트랩도 부수고, 여기 부수고. 이렇게 얻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트랩도 뚫어뒀고요.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층에서 이렇게 앞쪽을 커버를 하고, 그러니까 2층 이렇게 도서관 상층 상부에서 밑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도서관 자체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기를 뚫어버리세요. 차라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어버리고 양옆을 막아주고. 양옆을 막아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막으셔야 돼요. 대신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은 여기 막고 여기 두 개 정도 막고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 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만 막으시고 트랩도는 다 뚫으시고 여기도 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문 앉으면 창문 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창문 내미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보셔도 돼요. 바로 설치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는 여기는 입구죠. 이쪽 입구.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렇게 아까 전에 공사를 하다가 깨졌는데 여기 밑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온 그렇게 막을 수도 있고요. 자, 추천하는 거는, 그러니까 강의실, 그리고 나침반 복도, 그리고 조망 복도, 그리고 도서관 상부, 도서관 하부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난간 있으니까 난간 쪽에 다 부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난간을 넘고 가면은 데미지를 입잖아요. 근데 난간을 부수고 내려가면은 데미지를 안 입어요. 그러니까 난간을 꼭 부수고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쪽 바로 위쪽에, 그러니까 적들이 있다 한다면은 여기다 C4를 붙여가지고 터뜨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 그러니까 데미지를 받으니까요. 당연히 밑에 복도가 뚫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거 이외에는 뭐 더 이상 뭐 말씀드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공격팀이 되게 불리한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누가 레페를 탔다, 창문이 깨져 있다 한다면은 여기에서 반대쪽 본관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딱 절반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쪽이랑 비슷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만큼 이런 식으로 쏠 수 있어요. 레펠 탄정 위에 있는 쪽 이렇게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격팀이 한없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기를 뚫지 말고 여기를 먼저 뚫고, 그러니까 여기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다음에, 이게 안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서 2층 여기서 같이 뚫고 들어가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1층 저기, 그러니까 휴게실 식당 그리고 앞에 여기 관리실 쪽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쪽
몇 명은 위쪽 중앙 계단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여기를 뚫고 공격팀 입장에서 뚫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B를 보는 거죠. B를 보고 드론도 굴리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뭔가 위치적으로는 되게 불리해요. 공격팀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는 공격팀이 되게 불리하고 수비팀이 되게 유리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위쪽에 올라갈 수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 위에 이게 올라가서 글라스가 여기서 레펠을 타고 쏘면은 그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창문 안 보면 그만이긴 한데 일단 뭐 이렇게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딱히 뭐 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건 별로 없고요. 어차피 설치할 만한 구간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여기 창문 아니면은 넘어가서 여기 밑에라든지 여기 말고는 딱히 없죠? 예, 여기 바로 여기를 뚫어가지고 여기 바로 밑에다 설치한다든지 여긴 또 어차피 뭐 리인포스 하면 될 거고 일단 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틀렛대 폭탄전 위치 마지막이죠. 2층 강의실 도서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의미가 없죠. 아까 전 거기 위치랑은 되게 비슷비슷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일단은 밑에 깨지고요. 당연히 밑에 깨지고요. 위에는 깨지지 않습니다. 위에 트랩도어도 하나도 없죠. 네. 참고로 여기 밑에 설치는 안 돼요. 밑에 설치는 안 돼요. 여기 바로 위쪽에서 설치가 되고 여기 계단에서 설치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두 개 땅땅 그리고 여긴 가운데는 뚫어줍니다. 양쪽에 리인포스 해주고요. 그리고 트랩도어는 다 뚫어줍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까지만 뚫어주시면 돼요. 더 멀리 쪽 가가지고 뚫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만 뚫어주시고 일단은 미라 미라 블랙미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는 오른쪽에 살짝 치우쳐가지고 하시는게 좋아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복도를 보고 들을 볼 수 있고 오른쪽으로 빠졌는지 아님 다른 쪽 빠졌는지 볼 수 있고 추가로 더불어 가지고 여기도 부서지면은 여기도 부서지면은 여기 안쪽까지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폭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못 뚫었는데 밑에까지 다 뚫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하기 편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당연히 창문이 있으니까 밑에도 창문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여기도 뚫어가지고 이렇게 밑에 창문 밑에 설치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렇게 오는 거 오는 적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층은 뭐 있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예, 1층 있을 필요가 별로 없고 어차피 1층은 다 뚫릴 거예요. 근데 어차피 1층은 어차피 이쪽으로 오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기도 하고 대신에 그러니까 공격팀이 수비팀이 만약에 여기서 1층도 막는다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공격팀 입장에서 만약에 수비팀이 여기를 안 막았다 한다면은 되게 좋은 위치가 여기죠. 여기 이렇게 쏘시면 되고요. 여기 수류탄 한번 하나 날리시면 되고 이렇게 수류탄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내려가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전 그 창 그 세로 아무튼 여기죠. 입구 쪽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류탄이나 샷건 그러니까 벅샷건으로 이렇게 뚫으실 때 주의하실 거는 그러니까 여기 저 조명을 가운데로 위쪽을 쭉 에임을 두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방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그러니까 왼쪽이 여기가 방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A쪽 아니죠. A쪽 아니고요. 여기가 B쪽 복도예요. B쪽 위 상부 도서관 상부 쪽이에요. 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는 적들을 상대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던지시는 게 나아요. 여기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렇게 던지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도서, 그러니까 위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쪽에 특히나 많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류탄 하나 던지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하나, 이쪽에다 하나, 이쪽에 바로 이쪽이죠. 이쪽, 이쪽이나 여기 안쪽에.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핑 찍고 알려드리면은, 봅시다. 이게 바로 이쪽이 창가 있는 조리, 창가 있는 자리 여기죠. 쏜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랑 여기만 되게 고정적인 자리이지 나머지는 되게 고정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여기나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본다거나, 여기 미러링 포스 되어 있으면 이렇게 본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코너 있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수류탄 포인트가. 예. 제가 좀 빨리 알려드리긴 했는데, 아 그리고 여기 난간 무조건적으로 2층 수비팀 같은 경우는 부수셔야 돼요. 이렇게 난간을 밟고 내려가면은 데미지를 입고, 난간을 부수고 내려가면은 데미지를 입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난간 꼭 부수셔야 하고요. 수비팀 입장에서는 만약에 상대가 여기 그러니까 여기 부서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농성을 하고 있다 한다면 여기다가 누군가가 핑 찍어주면 참 좋아요. 핑 찍어주고 밑에 내려가서 여기도 깨지거든요. 여기다가 C4 하나 붙여가지고 터뜨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깨지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깨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한층 T자 방향으로 다 깨진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고 잘 보시고 그러니까 깨진다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니은자로 깨지고요. 여기 틈 총구사로 살짝 틈 보이죠. 그래서 깨지는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니은자 그리고 일직선 이런 식으로 깨지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트랩도로 내려와가지고 실프 붙이고 그러니까 죽이셔도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요. 아 그리고 A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틀레드하게 특이한 게, 그러니까 여기가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만큼 저쪽도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칼코마니처럼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지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깨부숴가지고 여기 레펠 타는 적을 이렇게 상대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적이 나를 쏠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러니까 창문 밖으로 보나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자 여기서 바라보면은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A쪽에 레펠은 별로 안 탈 거예요. 네. 여기 표지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표지 설치하게끔 기다렸다가 저기서 창문을 깨고 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도 표지 레펠 되게 많죠. 조심하시고요. 여긴 특히나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창문을 깨고 밑에 창을 깨고 밑에 내려가죠.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창문 깬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신에 저건 또 가로라 가지고 들어오는 것만 잡을 수 있지 밖에 있는 적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뭐 알려드릴 만한 게 별로 없네요. 제가 좀 말이 빨랐으면은 좀 더 천천히 뒤로 돌려가지고 보셨으면 합니다. 트로피도 별로 있을만한 위치가 별로 없고요. 여기도 어차피 있을만한 위치가 별로 없고요. 저번 보드도 마찬가지고 모형 전술들도 마찬가지고요. 본관은 여기 창문 말고는 별로 볼 데가 없어요. 아니면은 이거 한 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창문을 깨지 말고 그러니까 넘어서 이렇게 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